선수는 일단 일격을 허용한 상황. 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맵에선 따줘야 또 뭔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장지호 선수 얘기를 저희가 뭐 20주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장지호 선수가 아프리카 프린스 이 스튜디오와 이제 인연이 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장지호 선수 예전에 고별전. 고별전이 어떤 고별이냐면 군대 간다고. 네. 뭐 해서 네, 그때 고별전이 있었는데 그때 맞아요. 그때 중국에서 임피랑 TH 선수 맞아요. 임피 TH가 와서 같이 여기서 이벤트 전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영주 선수. 네. 네. 그 이영주 선수 여기 현장에 계시고요. 맞습니다. 네. 포커 선수와 장재호 선수의 경기를 또 지금 보고 있는데 약간 그때 경기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 앞에 경기들은 기억 안 나고 이영주 선수랑 로템에서 푸무푸무 싸움했던 걸로 네. 맵이 로스 템플이었는데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야,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벌어질 두 선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포커스와 문 1대1로 맞춰질 것이냐 아니면은 0대2로 문 장재호 선수가 우승까지 한 걸음만 연결될 것이냐. 네, 경기 들어왔습니다. 포커스와 문 두 번째 세트. 자, 먼저 포커스 선수의 파란색 오크 진영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문 장재호 선수의 노란색 나이트 엘프입니다. 역시 네, 결승이다 보니까 20년간 팬입니다. 와, 워스리와 함께한 팬분이시네요. 네, 뿌뿌 안드로메다의 열차 출발합니다. 오타 출발합니다. 오타라고? 네. 네.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네. 자, 과연. 저 치어풀 대로 될지 아니면 포커스 선수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일격을 가해줄 수 있을지. 이번에도 블레이드 마스터입니다. 포커스 맞습니다. 여기도 키퍼고요. 영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맵은 에코아일. 네. 키퍼라는 영웅이 장지호 선수에게 굉장히 좀 잘 맞는 영웅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장지호 선수 아까 20년 동안 장지호 선수 팬입니다 라는 이제 그 셔플을 봤을 때 네. 예전 우리 옛날 장조 선수 경기는 정말 워든 지금 사실 워든 하면 조준 선수도 얘기하지만 네. 네. 그때 장재호 막 프라임 리그부터 시작해서 막 화려하게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워든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던 선수가 장재호 선수인데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보여줬던 네, 장재호 선수가 중립이었거든요. 중립. 아, 받고 있습니다. 경험치 가져갑니다. 네, 저스트 타이밍이었네요. 네. 왜 하나만 예. 인간적인 모습. 네. 아, 인간미. 네. 키원 잡았으니까. 네. 자, 이슈 아니죠. 오, 서클이 넣었고요. 저쪽은 여기도 어태클러. 어태클러. 오, 기분 좋은데요, 이런 장재호도. 네. 아, 서클이 넣으면 기분 날라지죠. 네. 아까도 가격? 뭐 아이템 말도 안 되게 나오긴 했어요. 네, 가격부터 달라요. 그쵸. 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시장에는 어택클러. 아, 너무 와닿네요. 네. 아, 다들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살만하죠. 125원이기 때문에. 안 샀네요. 오, 그러게요. 돈이 좀 빠듯해가지고 안 산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약간 깨질만한데요. 네, 약간 키퍼의 견제를 빠르게 막기 위한 움직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캔슬입니다. 쫓아내긴 했는데 트렌트들은 계속 건드리고 있죠. 자, 피곤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포커스를. 네. 오, 피곤해요. 장지호 선수는 참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 데몬헌터 견제 기억하시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네, 데몬 있습니다. 데몬헌터가 정말 집요하게 오크 견제했던 시절부터 해서 이런 플레이를 가장 또 잘 보여준 선수가 장지호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네. 보니 또 팬들이 많은 부분도 있고 네. 화려하면서 네. 아, 서클릿을 사기 위해서 오~ 나는 어택클러 따위 사지 않는다. 네. 살 거면 이거예요. 이거 옆에. 네, 이거예요. 자, 아직 발전 못했겠죠, 포커스? 또 샀어요, 또 샀어요. 네. 자, 이거 스스 쓰고 가야죠. 짠. 짠. 아! 하지만 괜찮은 게 못 본 걸로 하시죠. 아니, 네. 돈을 좀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채웠다. 아, 예, 그냥 뭐 예. 나쁘지 않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봐도 너무 멀리 갔어요, 지금. 이거 밤이라서 안 보여요.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자, 그냥 현지 로크로 작정했습니다. 예. 이제 확실히 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못 봤나요? 이게 살짝 보일 만한 거 같아요. 네, 네. 보일 만도 한데요. 밤 시야가 살짝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일꾼의 밤 시야가 더 좁을 거예요. 아, 맞네요. 아, 네. 이제는 일단 확인은 됐습니다. 네.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따라오니까. 아까 확인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얼마가 너무 멀리 또, 있어서. 근데 또 플레이어의 경력이 공격하고 있는데. 어디다 지은 거야? 저기다 지었어요, 저기. 자, 이러면 최소 상점이고 이쪽은 그냥 아이템 가속기장가 그러면서 계속 데미지 누적되고 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장조 선수의 그 멀티 먹고 자원을 펌핑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프로텍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이득 챙겨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위한 장치예요, 지금 프로텍터가. 네, 시간 벌기거든요. 자, 이게 섀도우한테만 나오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냐 그거죠. 네.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도 데미지가 아니 지금 뭐 예, 병든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피온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네. 자, 불마체력 불마체력 많이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피온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와요. 정말 이 정도면? 네. 정말입니까? 나왔잖아요 지금. 플레이어의 나오긴 했어요. 최악은 아니다. 네, 나오긴 했고요. 네. 물론 나오면서 이제 벌어진 참상을 보면 이제 한숨이 나오겠지만 네. 회원 입장에서 와 프로텍터는 할 거 다 했어요. 네. 이 정도면은 딱 원하는 목표 다 했고 이제 저기 사냥하고 멀티 완성되는 타이밍에 멀티까지 딱 앉히면은 장재호 선수 그림대로 가는 거죠.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장재호. 이 멀티가 근데 무난하게 앉혀지기까지가 이제 딱 거기까지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은 아 이게 오크가 또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포커 선수가 저기 갈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플레이어의 아 지금도 멀티적으로 갈 만한데 자 또 후위 공격 또 찔러요. 와 근데 와. 이거 찌는 거 진짜 아픈 게요 지금 오크가 아직 샤먼이라든지 뭐 가초 지지가 좀 잘 안 한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버로우 터지면 버로우 터진 게 아니라 게임이 터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네요. 버로우는 무조건 터질 거고 그... 네. 자 그래도 뭔가 게임을 길게 갈 만한 그런 아이템은 많이 잘 모아놓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게임이 터지고 있다는 게 결국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길게 가서 좋은 거면 길게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와 이거 아 멀티 쪽으로 타진 않았네요. 네. 본진 쪽으로 이제 유닛들 피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야, 블레싱 업이 안 돼 있었나요? 돼 있었나요? 야. 아, 안 돼 있네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사이 네.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누가 사냥터 밟아주고 있는 포커스. 이런 경우에서 이제 어제 코인대 15세 경기에서 소인이 버티고 버티다가 역전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런 게 에코아이레이 사냥터가 한정돼 있고 제이멀티가 없잖아요. 나이트엘프가 먼저 멀티를 하기 때문에 먼저 자원이 떨어지는 걸로 이제 버티는 게 제일 좋은 최선인데 확실히 피해가 엄청 크기도 하고요. 네. 장조 선수가 이번 게임 업그레이드가 엄청 잘 눌려 있어요. 이미 1-1 돼 있어요. 아 그렇네요. 버틴다라는 옵션이 지금 소인 선수가 해결 아니 포커 선수가 해결해야 되는 게 진짜 많은 게 포커 선수는 버틴 교전도 버텨야 되고요. 그러면서 멀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멀티를 지켜야 돼요. 너무 옵션이 많아요. 이게 뭐 말이 되나 싶은데요. 네. 아, 3레벨 안 되고요. 아 이게 2.9레벨. 1스킬 힐링 웨이브로 피 채우는 게 진짜 뭔가 슬픈 상황이거든요. 오크가. 네, 뭐 당장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원데이 투데이 하고 있는 쉐원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3레벨까지 맞춰주긴 했어요 섀도우한테. 근데 생각보다 나이트엘프 인구도 굉장히 적네요. 오크랑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보호의 반지. 여기 잡아도 지금 당장은 3이 되진 않아요. RT가 좀 더 사냥 코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멀티 쪽 예, 조금이지만 예, 신경 쓰게 만들어주고 있죠. 예, 이런 게 써야 돼요. 예. 어? 방금 있습니다. 비토? 오? 약간 킬강 노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협박하는 거죠. 예. 너 선 넘으면 죽는다. 올 테면 와봐라. 예. 예, 디토 하나, 단지 디토 했을 뿐인데 메시지가 전달돼 있네요. 어, 네. 선 넘지 마라 이제. 예. 선 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안 왔어요. 그렇죠. 같이 왔거든요. 친구 데리고 왔어요. 네.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아, 와. 제대로 들어왔고요. 위습이 자동으로 내려와요. 네. 진짜 이게 저게 쉬운 게 아닌데. 와. 이번에도 시원시원하게 위습도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아프게 들어가고 있고 지금 위습 하나도 구경하고 있는 게 이토 할 만화가 약간 애매하니까 최고의 이토를 위해서 봤고요. 네. 헌트리스가 조금 끊기긴 했습니다만 네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멀티 올리고 있는 포커스. 자 그래도 전 경기 비교하면은 이 게임이 훨씬 좋긴 해요. 오크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옵션 이 교전을 비기고 저 멀티를 올린다 그렇게 하면 버티는 그림 갈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샤먼 너무 쉽게 그냥 네 주면 안 돼요. 남은 샤먼 지금 3개입니다. 힐링 스프레이 좀 더 시간 벌어주고 그런트도 잡히게 되고요. 여기도 헌트리스. 헌트리스도 끊어주고 왓치 잡히고 블레이드 마스터 당장은 무적. 와 뭐 샤먼은 만화가 찰틈이 없네요. 네. 근데 이거는 오크가 잘 싸웠어요. 아, 너무 역전됐고 네. 업그레이드도 오크는 여유가 없어서 업을 못 눌렀는데 오, 나이트엘프는 2힐업을 누른 상황에서 이런 교전. 있습니다. 워밀도 못 올릴 정도로 가난한 게임이었네요. 체급의 차이를 생각하면 엄효섭이 굉장히 잘 싸운 거군요. 맞습니다. 아, 네. 방금 저희가 이제 아까 되게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엄효섭 선수가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하나 풀었어요. 일단은 교전을 네. 밀리지 않고 대등 그 이상을 만들어냈고 멀티 지금 장지호 선수가 멀티 견제하러 갈 생각을 못하잖아요. 네. 네, 지킬 수 있는 환경 만들어냈고 아까 로라 해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버티면서 반반 싸움 만들어내면은 결국은 자원 싸움 그다음에 영웅의 성장에 있어서 분명히 불마 시원이 또 강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자 플러스 2 책이고요. 장조 선수가 3티어를 언제 갈 것이냐도 좀 이제 주입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나무 위습이 3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티어까지 갈 여유가 안 되긴 해요. 뭐 아껴놨던 이거 플러스 2책이거든요. 네 맛있죠. 아 거의 뭐 양말 근처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좋은 거 책 잘 먹었고요. 자 그래서 아이템 좀 선점을 좀 해주고 인비지 잠깐만 이거 멀티 깨지면 어 이거 지킨다 전제거든요. 깨졌는데 이거는 이미 깨져 있는 거죠 멀티는 이러면 네, 이미 깨졌고 이러면. 다시 깨야 돼요. 네, 다시 깨야 돼요. 네. 여기서 게임 끝내야 돼요. 포커스는 나만 상처 입을 수 없다. 캔슬 디토 여기서 못 끝내면 그냥 사실 진 거예요. 자, 지금 약간 승부수를 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키퍼가 자 이거 지금 키퍼 이거... 돌아가는 이유 포탈 살려고. 포탈 있지 않나요 지금? 상대가 못 사겨야 되잖아. 와.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군요. 땅콕 이러면 없네. 뛰어와야 돼요 이러면. 공격받고 있어. 자 포커 선택해야죠. 플레이어의 진짜 막을 수 없다면 어째 네. 바꿔야 되거든요. 어?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지 그 전면력 뛰어 가든지. 네. 자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선택해 선택해야 돼요. 선택 빠르게 해야 돼요. 그냥 본진 들어가서 끝내든지. 그 선택이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네, 그냥 돌아갔는데 홀 까이면은. 게임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왔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글쎄요 장준호 선수가 타겟팅이 약간 굳이 홀을 노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변 건물들 버러우 등등등 그냥 버러우 싹 다 터뜨리고 네. 일꾼 싹 다 죽이고 가면 된다. 아 복수 네. 터뜨리지 않아도 네. 뭐 죽인 것 같죠. 네, 집이 없어서 잠깐만요. 아 좋아. 아니
나 4레벨 헥스 있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요 집에? 이러면 다 그냥 여기 싸워야 돼요. 네. 아니 그냥 와 이러면은 알케미스트까지 전사가 있어요. 전사. 게임이 이렇게 되나요? 야 이거 진짜 이번 판단은 핵스 타이밍이 미쳤어요. 예술. 소름 끼치는 판단이었어요. 와. 아 이게요. 핵스를 계속 안 쓰다가 네.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딱 썼어요 방금. 와 너무 소름 돋는데요. 와, 방금 전에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박수 치고 이제 같이 환호를 해주시는데 방금 전에 진짜 찐으로 와 저도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와. 그러니까요. 와. 아 너무 놀랐어요 그 핵스 보고서. 네. 저 눈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멋진 플레이였거든요. 네,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헥스를 그 전에 한두 번이라도 좀 당한 상태로 보면은 그 긴장을 해요. 4레벨 딱 찍으면서 네. 와 헥스 판단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있다가 급당하다 보니까 네. 마을이 공격받고 당황했죠. 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이거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서로 지금 멀티 없고요. 네. 영웅 레벨은 4444고요. 그래도 전현수가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영웅 공백 동안에 오크가 나이트 본질을 밀지 못한다면 그 나이트 엘프가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나마 여기에서 이제 멀티를 좀 견제를 해주는 정도가 포커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인데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지호 선수가 유리해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포탈 두 개 사는 게 결국 나중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포탈이 썩는 건 아니니까. 오크도 지금 나무나 이런 상황이 썩 좋진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일꾼을 좀 많이 뽑았어요. 이거 장지호 선수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쉐언이랑 오고 있어요. 근데 키퍼가 나오면은 텔포라면에 포탈 탈 수가 있어서 이건 그래도 괜찮고요. 여기까지는 자, 아래쪽으로 병력 돌립니다. 문 장재호 쉐도우헌터 오래 먼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은 4.6레벨 텔포로 합류합니다. 확실히 오크가 가난해요. 자, 방업 그 쉬운 방업 방 1업도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끌고 왔거든요. 포커스라서 그렇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와. 자 이러면은 헌트리 산기는 잡아낼 수 있겠죠? 아닌가요? 아, 둘 다 노리죠. 둘 다. 네. 딱히 그렇게 노려주진 않네요. 빠르게 했고. 네. 체력 관리도 해줘야 된다. 확실히 포커 선수는 이런 걸 보면 경기를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아는 선수예요. 갭을 좁히려면 하나씩 잡아야 되거든요. 장재훈 선수 어쨌거나 멀티 먹고 이제 상대는 아예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 나는 업그레이드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다시 천천히 풀어가면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쉐도우헌터가 이제 5레벨에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굉장히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하나씩 하나씩 잘라 먹는 게 다 경험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라면 생각하지 않을 헥스도 의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웬만해선 헥스를 의식 안 하잖아요. 저 웬만해선 잘 안 찍으니까요. 네, 네. 이미 굉장히 거의 승기를 굳혔다 했었던 타이밍에 헥스에 이제 당했었기 때문에 장지호 선수 계속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무포 선정 아파요. 왜냐하면은 영웅이 언제까지일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럼 뭐 포탈 두 장을 들고 있긴 한데 네.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죠. 멀티 타이밍 확인됐고요. 이러면 들어갈 만하죠. 너 멀티 하고 있구나 확인됐으면. 오케이. 프로텍트 한번 캔슬. 자 그리고 오크의 주병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득을 보고 싶은 포커스긴 해요. 자 일단은 키퍼 체력을 빼놓고요. 자 전투부터 보는데요 지금. 자 그래도 버스컴부터 잘 노려준 것 같아요. 오크가 진영이 약간 영웅 깔려고 들어가면서 이 순간적으로 크리 터지면서 핵스 연계됐으면은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요. 네 지금 키퍼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기지바꾸기 쪽으로 가는 건데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네 타워 오크 하나 지어 놨던 것 같고 이번에 포탈도 있어요.
준비 잘 돼 있어요. 네. 아까랑은 다르다는 거죠. 아 이거 뭐... 이거 불만만 혼자 네. 가도 와 게임이 이렇게 되네요. 와 결국 이렇게 비벼버리는군요. 불만만 혼자 가서 윈도우 그 쓰고 키퍼 이렇게 주면 키퍼 포탈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가면 죽는 거거든요. 포탈 안 타면 키퍼가. 그렇죠. 큰 그림에선 장지호 선수의 그림이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크 영웅진이 5 가까이 되는 그 순간부터 확실히 어려워지네요. 네. 자 지금 이제 4.9레벨 쉐도우헌터. 어 근데 지금 쉐도우헌터 위치가 쉐도우헌터 여기 자 어, 지금 잘 비비고 있고 진영이 오. 오크가 그냥 앞사당했는데요? 네 오크 병력이 좀 꽤나 자 포탈 타고 빠졌습니다. 네. 병력 숫자는 비슷한데 비슷하네요. 네. 물론 나이트 엘프도 많이 죽긴 했는데 생각보다 교전이 당연히 그래도 이득을 좀 본 교전 같아요. 네. 아니 그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힘 쉽지 않았던 게임을 여기까지 어쨌든 끌고 온 겁니다. 이제 포커스 어메소 선수가 독타 3 스킬 됐고요 지금. 지금 아이 실수죠. 네 이거는 네 하나만 지어도 되거든요. 뭐 굳이 상대 집으로 가서 상대 멀티를 먹겠다는 의지가 아니니까. 여기가 막멀티가 되는 맵도 아니고 괜찮네요. 어차피 두 개 지은 거 플레이어의 하나는 상대 안 맞아 건물로 쓰자. 오 오히려 아 취소당할 걸 알고 있었던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렸던, 큰 그림을 그렸다. 네. 이거 취소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오케이 깼다. 타이밍 한번 막았다. 네. 자 안 가보나요 진짜? 아니 방금 전에 깼는데 굳이 저기서 지우면 사실 이상하잖아요. 오 그렇긴 네. 해요. 네. 상대 어딘지를 봐야 되니까 당연히 남은 사냥터 여기 가보는 게 맞거든요. 와 큰 그림 성공. 야 빅피처. 불마. 자 불마 묶어주면서 네, 스틸 같은 건 어림없지. 네, 활력의 부정. 자 절반 정도 지어진 생명이 나옵니다. 오크도 멀티 쪽 건설 중이고요. 자 게임 시간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썼던 게임 중에 가장 장기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오크가 본진이 얼마 남았죠? 좀 더 많이 남았을 것 같긴 한데 아, 별로 안 차이 나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병력이 공격받고 저도 한 500 이상 차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신기하네요. 양쪽 다 50유지 세게 하면서 게임 진득하게 끌고 가고요. 어메섭 선수가 참 영리한 게 멀티 쪽에 타워부터 지었어요. 예, 네, 이게 너무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되게 여유가 빠듯해서 안 짓는 경우도 있는데 상점 안 짓는 경우 있거든요. 멀티 지역 쪽에 저 상점도 어차피 교전을 하면 우리 멀티 쪽에 싸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상점 위치도 좋습니다. 양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플레이가 계속 나와주곤 있어요. 약간 그 본진과 멀티 사이가 비다 보니까 나이트 엘프의 시야 싸움을 이용해가지고 합류를 못하게끔 만들고 있죠. 네.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 이거 들어왔나요 이걸? 어? 이거... 이거 좀 오버갔거든요? 이거 오버 아닌가요? 이거 괜찮나요 그렇게? 근데 오크가 병력이 뭐가 없긴 해요. 무조건 깨야 돼요. 이거 장지호 선수는 아, 3스킬 있긴 한데 진짜 키퍼 노리죠 슬슬. 아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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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한데 아... 키퍼 포탈 맞는 느낌이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아 여기서 약간 한숨. 게임 잘 안 풀리네. 확실히 그 초반에 나왔던 아이템 사재기 해놨던 것 에너지 팬던트 이런 것들 이 후반으로 끌고 나가는 힘이 되게끔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게임에서 포커스 선수의 판단이었죠. 네. 그 4레벨 때 헥스로 게임을 보내버린 건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그때 게임이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포탈 탔으면 네. 장지호 선수가 그냥 압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포탈을 타이밍도 못 재게 그냥 잡아버렸어요.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이 이제 다른 게임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요소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헥스 막 이런 거 뭔가 그런 영웅들의 스킬들이 다각적으로 있고 그게 경기 내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워3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경기를 포커스 선수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현재 게임 시간 24분대 향해 가고 있고요. 인구수 57대 47입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두 번째 경기 보신다고 생각하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게
온다면 오크가 오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나엘의 병력이 지금 뒤로 두 병력이 뒤로 돌았습니다. 오크가 빨리 깨져. 이 레이더 아, 네, 레이더 숫자가 좀 부족하네. 좀 얼마 없긴해요. 와, 이걸 맞대기로 간다라는 게 맞는 판단일까요? 바꾸기 판단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어차피 나이셀프는 걸어가면 되죠. 뒤로 키우면 네네네. 자, 이러면 왔고요. 자, 일꾼 시원하게 잡아줄게요. 일꾼 잡을 만큼 잡고. 자, 불마 5레벨. 여기는 그리고 멀티를 지키는 그림인가요?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런데 병력을 잃는 거를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플레이어의 네. 병력이 이제 더 못 뽑아요. 돈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나이트 엘프의 병력이 또 적진형으로 뛰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가야죠. 뭐 장지호 선수는 지금 힘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이. 어이. 어, 윈드라이더나. 어차피 땡헌트니까 시야도 볼 겸 네. 이렇게 때려놓으면은 물론 알키미스트가 공중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키퍼 알키미스트로 저걸 치면 공략 가능한데 어, 여기 공략이 아닌데요. 키퍼 포탈 아, 없지 않습니까? 아, 키퍼가 아, 여기서 와 GG 와 포커스 와 1대1로 맞춰갑니다. 야 이거 포커스가 진짜 잘했어요. 네. 결승전이네요. 네. 결승전이죠. 네. 와. 사실 뭐 이제 앞두 경기 이제 맞보기였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오늘 이제 전부 다 BO3가 4개 있었다 생각하시고